질문을 다 모아왔어요. 질문을 다 모아왔고 여기 답변이 안 적혀있죠? 네, 교재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몇 개인가요? 질문이 한 20개 되나요? 그죠?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같이 보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일 거예요. 평소에 아마 네. 안 궁금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하다가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맥주가 뭐 국가일 거 와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맛이 다 거기서 거긴데 뭐 이렇게 냄새 맡고 자꾸 막 뭐 잔 돌리고 막 책 보고 막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저는 들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제가 지금도 그냥 호프집 하는 줄 알아요. 저희 친구들은 그냥 제가 그냥 너 호프집 성공했다 축하한다 이래요.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맥주를 심사하고 다니고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믿지도 않아요. 네가? 막 이래요. 네가? 막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질문 많이 들었고요. 지금 BJCP 2015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BJCP라는 건 미국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의 이거 뭐 굳이 막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가볍게 듣고 가시면 돼요. BJCP라는 거는 미국의 홈브루잉 맥주를 심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고요. 여기서 전 세계 맥주 히스토리를 정리를 하고 각 지역별 맥주 특징들을 정리해서 맥주의 스타일들을 기술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아마 제일 뒤에 제가 그거를 부록으로 넣어놨을 겁니다. 좀 작은 글씨로 양면 인쇄되어 있는 거 있어요. 두쪽 모아 인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부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맥주들을 적어놓고 그 맥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역사에서 유래했고 어떤 재료가 키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쭉 방대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맥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 좀 있는 맥주예요. 술이에요. 이미 어떤 맛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맛들에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맥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크래프트 맥주들은 그런 형식들을 깨고 자기만의 방식을 취하면서 미국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대중적인 성공을 하고 있고요. 예, 맥주는 귀납적인 술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따라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일정 이상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어떤 사랑을 받는 술이 있다. 새로운 스타일이지만 정식으로 다시 가이드라인에 다시 등재가 됩니다. 이러면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분류로는 한 27개 정도 되고요. 세부 분류로 치면 맥주 종류는 100종이 넘어가요. 100종이 넘어갑니다. 100종 중에 우리 하이트, 뭐 카스, 뭐 칭따오 이런 애들은 100종 중에 한 종인 거예요. 한 종. 그러니까 나머지 99종이 어딘가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99종이 있다는 거겠죠. 굉장히 다양하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와인처럼 복잡 미묘한 섬세함을 즐기는 술이라기보다는 물론 섬세함도 있습니다만 더 주된 즐거움은 스타일별로 확확 크게 변하는 맛의 변화를 즐기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뭐 예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0잔의 맥주를 각기 다른 스타일로 쭉 따라 놓고 자 이게 맥주입니다 하고 드셔보세요 하면 이게 맥주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올 만큼 먼저 잔이랑 두 번째 잔이랑 세 번째 잔이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도저히 이게 같은 맥주의 카테고리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큰 변화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이게 여름 되면 기자들이 신나서 써요. 이런 기사를 신나서 씁니다. 한국 맥주의 문제점 이러면서 곡물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 원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국 맥주 맛없다고 생각했던 거 손들어 보세요. 요 정도 드셨으면 이게 마음에 있지만 안 드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맛이 없지 않아요. 맛이 좋은 맥주입니다. 웃기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한국 맥주를 옹호하다니 저런 대기업의 첩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 한 종이에요. 한 종. 우리나라는 한 종. 어떤 맥주는 갈증의 소용으로 개발된 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풍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깔끔하고 시원하고 탄산감 강하고 캬 이런 맛에 먹는 맥주, 그런 맛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맥주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칸 라거, 뭐 인터내셔널 페일 라거, 이런 카테고리가 그런 맥주의 카테고리 스타일인데, 오히려 맥주 심사를 할 때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 분야에 굉장히 향이 진하고 깊고 풍미 있는 맥주가 딱 출품되잖아요. 감점돼요. 그 맥주는, 그 카테고리는 원래 맥주의 맛이 없어야 돼요. 없다는 게 배드의 뜻이 아니고요. Nothing. 우뭇가사리를 먹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풍미가 없어?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맥주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맥주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고,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스타일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문제이나 한국 맥주가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비교예요. 육산 성수랑 목수 중에 수확을 누가 더 잘할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질문이 틀린 거죠. 질문이. 그래서 항상 맥주는 스타일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 이 스타일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내 앞에 있는 이 맥주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않는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맥주는 훌륭히 잘 만든 맥주입니다. 카스나, 저는 이런 게 진짜 제일 이해 안 가요.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다고 하면서 카스나, 산미겔이나 아사히나, 칭따오나 이런 맥주는 내가 그 나라에 여행 가서 먹었는데 말이야, 필리핀의 장렬하는 태양에서 파라솔을 펴놓고 그 나라는 얼음을 타주더라고, 죽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카스는 말이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얘네가 다 같은 스타일,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카스나 산미겔이나 아사히나 찡따오나 버드와이저나 밀러나 칼스버그나 하이네켄이나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은 제품군이에요. 그 안에서 하필 그때 먹었던 업장의 관리 실력에 의해서 맛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궁금하시죠? 대충 뭔지는, 이게 기자들이 이제 하도 많이 써가고 전 국민의 에일이랑 라거가 뭔지는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글자는 관심이 없어도. 갑자기 막 골치 아픈 영어가 나오죠. 에일이랑 라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에일은 에일 효모로 만든 게 에일이고요, 라거는 라거 효모로 만든 게 라거입니다. 그뿐이에요. 어떠한 특징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기사를 쉽게 쓰기 위해서는 좀 제너럴한, 제일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들로 좀 쉽게 말해서 퉁쳐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에일은 씁쓸한 맛이 강하고 향이 풍부하고 진하며 뭐 탄산감이 적고, 라거는 반면에 깔끔하고 시원하며 탄산감이 많고 뭐 깔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사들이 올해 여름에도 나왔고요, 장담하는데 내년 여름에도 나올 거고요, 한 20년 후에 여름에도 나올 겁니다. 매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제너럴한 특징을 가지고 말씀, 그 작성된 기사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일 효모로 만들면 에일, 라거 효모로 만들면 라거. 얘네 둘이 학명이 달라요. 학명이 달라요. 사크로마이시스라는 건 맥주 효모라는 뜻이에요. 효모. 세레비제는 에일 효모를 뜻하는 거고요, 칼스버겐시스는 라거 효모를 뜻하는 겁니다. 익숙한 맥주 이름이 보이지 않나요? 그쵸. 네. 라거 효모가 최초로 분리배양, 그러니까 분리배양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의 효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제 앞에도 맥주 효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을 채집해서 다른 균들은 다 분리시키고 그 미생물만 별도로 똑 떼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하는 거, 그걸 분리배양이라고 해요. 그 분리배양을 최초로 성공한 곳이 덴마크의 칼스버그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라고요모를 최초로 인간이 배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칼스버겐시스라는 학명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게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에일은 향이 풍부하고 맛이 진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라거는 깔끔하고 시원하고 탄산감이 많고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에일 같은 라거도 있어요. 굉장히 풍미가 진하고요. 도수도 높고요. 맛도 굉장히 진하고요. 그런 라거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 맛도 안 나는 에일도 있어요.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고 갈증해소에 좋고 그런 에일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에일이 좀 향이 풍부한 스타일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라거는 좀 깔끔한 경향이 있는 것은 맞으나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좀 있으면 저희 이제 독일에 옥토버 페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열리는 전 세계 가장 큰 맥주 축제 중에 하나고요. 그 일대의 숙박료 뭐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요. 독일행 비행기 티켓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즌입니다. 뭐 웃돈을 안표상도 있어요. 안표상, 숙소 안표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신 줄 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줄을 서야 되니까 테이블 차지하려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런 축제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맥주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아마 대부분 독일이셨나요? 맥주의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하면 거의 독일 이렇게 자동반사적으로 좀 나오죠. 아마 길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10분 중에 8분은 맥주의 나라는 독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맥주는 지금 특히나 제가 주로 이제 몸담고 있는 맥주는 크래프트 비어라는 영역입니다. 크래프트 비어.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독일 이야기들은 유럽의 전통적인 맥주예요.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하지만 좀 분명히 다릅니다. 영국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전통적인 맥주의 강국들, 원산 그 종주국들이라고 하죠. 그런 나라의 맥주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수제 맥주 붐이 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겨서 이 수업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제 맥주 붐이 일고 있는데 그 붐은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식 크래프트 비어 붐이에요. 유러피안 트레디셔널 비어의 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에 관심을 가지고 맥주가 신기하고 재밌네 라고 요 근래에 느끼셨다면 근 30년간 아메리칸 크래프트 비어를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만나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맥주 시장, 프리미엄 맥주 시장의 매출 포션이 점점 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메리칸 크래프트 비어 또는 아메리칸 크래프트 비어를 표방하는 유럽의 맥주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은 유러피안 트레디셔널 비어에서도 비어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겠지만 미국식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서 많이 좀 배우게 되실 겁니다. 독일이 아마 이것 때문에 유명할 거예요.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맥주 순수령. 맥주 순수령.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맥주 순수령은 실제 독일에 존재하는 식품법이에요. 식품법. 현존하는 식품 관련 법 중에 가장 오래된 법령 중에 하나고요.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 때 이것저것 막 넣으면서 양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풀도 따서 넣고요. 그런 문헌은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제 상상 속에 의하면 번데기도 막 넣었을 것 같고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초를 잘못 넣어가지고 마을이 몰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독일의 비렐름 2세라는 황제가 안 되겠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나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는 오로지 물, 그다음에 효모. 정확히는 그 맥주 순수령이라는 법에는 효모라는 말은 없어요. 효모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효모라는 존재를 몰랐거든요. 물, 그다음에 호프, 호흡, 그다음에 메가, 보리. 요렇게로만 만들어라. 다른 것을 넣는 것은 일체에 금한다. 이런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맥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맥주를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쪼잔하게 사람들이 맥주를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일 맥주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이고요. 반면에 나쁜 점이 있다면 다양성을 굉장히 잃었어요. 창의성이 훼손됐어요. 옆 나라 벨기에는 맥주에 체리도 넣고요, 복숭아도 넣고요, 뭐 오렌지 껍질도 넣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설탕도 넣고요, 네, 물엿 비슷한 것도 넣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맥주의 문화를 꽃피웠는데 독일은 그런 거 못 넣으니까 맥주가 굉장히 한정되고 맥주의 스타일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여행을 가면 맥주는 되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어제 먹은 맥주를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바뀌어요. 어제는 화이트를 먹었다면 내일은 카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맥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오비 프리미어 필스너를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일 좋은 거 먹어야지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먹습니다. 이런 여행을 하고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브랜드만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감사하게 먹고 와야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설탕을 넣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해요, 지금도. 근데 독일은 내수용은 그걸 못해요. 내수용 맥주에는 설탕을 못 넣습니다. 이거 수출하는 맥주. 그러니까 우리 국민한테는 설탕 들어간 맥주를 먹일 수는 없는데 다른 나라에 팔 때는 관계없습니다. 생맥주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보시고, 그죠? 생맥주가 더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제도 생맥주를 잔을 부딪혔으며 내일도 목이 마르면 생맥주가 생각이 나는, 예, 그런 엄청난 이 단어의 마력이 있어요, 그죠? 생맥주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갑자기 문화 충격을 받은 얼굴을 하고 계신데, 생맥주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생맥주라는 단어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브 비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 생맥주라는 건 그 살아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살아있다,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맥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영국에 그와 비슷한 뭐 라이브 비어, 뭐 얼라이브 비어 이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탭비어라고 부르거나 탭, 꼭지 있죠, 꼭지 생맥주 탭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문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르죠. 그걸 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탭비어라고 부릅니다, 탭비어. 아니면 그냥 드래프트비어 이렇게 불러요. 드래프트비어. 이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라이브비어, 얼라이브비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구분할 때 이 안에 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맥주, 병맥주, 캔맥주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똑같은 맥주고요. 용기만 달라요, 용기만. 네,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요. 똑같은 맥주가 이제 관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윙 하고 맥주를 채워주겠죠? 이제 그 용기가 캔이면 캔맥주. 자, 이제 캔포장이 끝났어요. 자, 다음 쪽 병 갖고 와. 그래서 병을 쫙 놓습니다. 그러면 병맥주. 이제 업장에 납품해야 되니까 자 스테인리스 통 갖고 와라. 이러면 이제 생맥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친구들과 즐겁게 치맥을 드시면서 맛있는 생맥주 먹어야지 이건 효모가 살아있고 맛이 살아있을 거야 하면서 먹었던 그 맥주는
전혀 효모가 있지 않은, 예, 그냥 좀 이렇게 큰 맥주통에 담겨 있는, 예, 그런 맥주였던 것입니다. 분하세요? 그동안에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좀 연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대학생 때, 대학생 때가 아니죠, 사회 초년생 때 월급날에만 마셨던 그 귀했던 생맥주가 나를 속였다니, 배신감의 몸을 같아요. 효모를 살균으로 하면 뭐 그냥 병맥주, 캔맥주, 효모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생맥주, 전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개념은 없어요. 네. 생맥주를 마시면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맥주를 어제는 카스 생맥주를 먹고 오늘은 카스 병맥주를 먹었을 때 어제는 탈이 났고 오늘은 탈이 안 나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은 생맥주를, 네, 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하도 생맥주 생맥주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신문에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생맥주의 진실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맥주가 사실은 생맥주가 아니더라, 뭐 이런 유의,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런 통에 담으면 우리나라는 생맥주라고 해요. 탭비어 또는 드래프트비어라고 부르는 걸 뭔가 효모가 살아있다는 개념을 좀 잘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생맥주,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를 생맥주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것이 생맥주냐에 대한 글이에요.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를 찾아서.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루펍처럼 매장 내에서 맥주를 직접 양조해서 파는 집들은 뭐 효모 안 걸러요. 그냥 잘 침전시켜서 고객한테 내놓습니다. 효모가 살아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많은 크래프트 비어들, 대부분의 소규모 양조장들은 효모 제거하는 일 잘 없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먹으면 내가 우리 집에 살균기가 있지 않는 이상 살균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저희가 병입을 할 거예요. 맥주 만들면 1리터짜리 페트병에 소분 할 겁니다. 걔는 페트병에 있지만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생맥주예요. 그렇죠? 효모 여러분들이 안 죽일 거잖아요. 따라와 이런 거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입니다. 네. 이런 글들을 썼어요. 근데 생맥주가 좀 맛있다고 느껴지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맛이 없는 것부터 볼게요. 맥주가, 이건 맥주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술, 모든 술이 맛이 없어지는 원인,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모든 술이 맛이 없어지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케도 마찬가지고요. 와인 좀 깊게 파시는 분들은 요거 다 알아요.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자, 맥주를 보고, 저는 이제 맥주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병처럼 여름에 이제 맥주, 저는 이제 평소에 맥주 배송을 다니는 차량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술 싣고 지나가면 또 어디로 가는가 보거나 한번 쓱 봅니다. 겨울엔 관계없는데 이제 보통 용달에 싣고 다니잖아요. 그물망으로만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해놓고. 근데 이제 한여름에 온도가 36도, 막 아스팔트에서 지렁이, 아지랑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 하루 종일 땡볕을 받고 뜨뜻해진 맥주들을 배송사원들이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맥주만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맥주의 맛을 없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온도 변화. 차라리 온도가 좀 일정하면 괜찮아요. 그늘에 있다가 뜨거웠다가 다시 그늘에 있다가 뜨거웠다가 이런 경우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충격. 배달 다닐 때 계속 덜컹덜컹하죠. 덜컹덜컹합니다. 액체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느껴볼 만큼 좀 센서티브하다 하면 집에서 해보세요. 똑같은 날짜에 제조된 페트병 사이다를 500ml짜리를 두 개를 사서 자 하나는 고이 모셔놓고요. 하나는 매일 꺼내서 흔들어요. 다시 넣습니다. 자 내일 또 와서 매일 흔들어요. 그걸 한 달 동안 해본 다음에 그 두 개를 닦아서 먹어보세요. 이 물리적인 충격이 우리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뭐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시는 액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 용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기가 밀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지 않고 가방에 넣어서 소풍도 가고 하는 걸 텐데 그래도 완전히 안 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액체가 새진 않는데요. 기체는 통합니다. 완전히 밀봉이 되지 않아요. 향이 날아가요. 특히 페트병은 숨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향들이 이렇게 몸체를 통해서 빠지고요. 이 뚜껑을 아무리 잘 닫아도 그 틈새를 통해서 향들이 다 나와요. 물리적 충격은 가뜩이나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개발한 용기를 더 최악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막 흔들면 격렬하게 향이 더 세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맛이 변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짜면 안 좋아요.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홉이라는 재료에 있는 일부 성분 때문에 직사광선을 오래 쬐면 그 스컹키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스컹크 할 때 그 스컹크입니다. 이상한 방구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맥주병이 대부분 불투명한 갈색이거나 초록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맥주 용기는 코로나, 카프리 그런 투명병 있죠. 그게 맥주 용기로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멋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 외에는 정말 최악의 맥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해주기 위해서 예, 맥주병의 색깔은 대체로 불투명한 진한 색깔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사광선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용기는 캔맥주입니다. 캔맥주. 캔맥주. 그래서 미국 크래프트 맥주들, 미국의 소규모 양조장들은 일부러 캔으로만 출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맥주를 훨씬 프레쉬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편하고요. 요게 이제 맥주, 생맥주 맛이, 뭐 맥주 맛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서 맥주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거는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사 잘 되는 집들은 유리하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맥주집일수록 공장에서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맥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되는 생맥주집은 생맥주 파는 사장님들이 좀 약간 철학이 있어요. 나는 제일 신선한 맥주를 팔 거야. 이런 또 철학이 있어요. 또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맥주 회사에서 그런 가게들은 또 신경을 써요. 그 한국의 옥토버 페스트라고 부르는 그 을지로 공구상가에 보면은 야장 펴놓고 쫙 먹죠. 가보셨어요 혹시? 노가리의 생맥주. 여기서 을지로는 너무나 멀죠. 을지로에 가면 뭐 만선오프, 미네노프, 뭐 오비베어 이런 되게 오래된 맥주집들이 있어요. 거기는요 우비나 뭐 하이트나 어떤 맥주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거기 막 상무나 임원진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생산된 지 일주일 넘은 맥주가 오면 사장님이 호통 영업사원을 호통을 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갓 생산된 맥주를 먹을 확률이 높아요. 맥주는 공장에서 출고를 딱 하고 나면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나빠지기만 할 뿐입니다. 비가역적이에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공장에서 생산돼서 출고된 그날부터 매일매일매일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날짜를 좀 보고 고르시는 것도 좋겠죠. 똑같이 맥주를 마시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맥주 중에서는 맥스 제일 좋아하고요
실제로 잘 마셔요. 저희 집에 그 상비약처럼 항상 있어요. 냉장고 열면은 몇 병씩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슈퍼에서 고를 때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날짜가 생산 날짜 제일 최근 걸로 갖고 와요. 그래서 슈퍼 아줌마가 저를 싫어합니다.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놓고 있거든요. 아, 총각 또 시작이네 이래요. 자, 회전율. 회전율, 이거는 사실 외식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한데, 맥주의 회전이 빨라요. 회전이 빠르다는 거는 세통을 딱 연결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금방 팔려서 다시 세통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맥주가 묵을 틈이 없어요. 생맥주는 연결, 드래프트는 연결을 딱 하면 한 3일 내에 딱 판매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물릴수록 맛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통이 빨리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있겠죠. 그리고 맥주를 뽑는 이렇게 탭 뒤에 다음에 맥주집 가면 보세요.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 맥주집 가면 딱 그거 보이실 거예요. 맥주 통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얀 선으로 맥주 기계랑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을 통해서 맥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에 기름 끼고 노폐물 끼고 하면은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맥주가 지나다니는 그 관이 깨끗해야 맥주가 당연히 맛있겠죠. 대부분 그런 업장들은 도매상에서도 그렇고 맥주 회사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와서 청소 다 해주고 갑니다. 라인 청소 상태가 좋아요. 맥주는 일정 기간 고여있게 되면 비어스톤이라고 해서 뭐 단백질 같은 것이 응고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동맥경화 혈관 안에 뭐가 끼듯이 관 안에 응고가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관 안에 맥주가 채 머무르지도 않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오염이 안 좋은 것들이 쌓일 틈도 없겠지만 쌓인다고 하더라도 라인이 굉장히 청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맥주가 마실 수 있는 팩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맥주는 장사 잘 되는 집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수제 맥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수제 맥주라는 말이 좀 저희 업계인들은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제 수제라 그러면 막 사람이 수타면처럼 면 뽑을 것 같고 수제 구두, 수제화 하면 가죽 다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수제 만두 하면 반죽도 다 쳐가지고 사람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다 해가지고 할 것 같잖아요. 저희도 손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손으로 좀 기계를 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니 수제 맥주라며 기계가 다 하네 뭐 뭘 손으로 한다는겨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정확히 말하면 수제 맥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고요. 크래프트는 직역하면 뭐 공예, 장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공예 맥주, 장인 맥주 어감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제 맥주라는 게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라는 건 우리나라에서의 수제라는 건 진짜 그 사람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 했다라는 의미보다도 제 생각에는 조금 프리미엄. 뭔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이 업장의 철학이 좀 녹아있고 이 가게에서 뭔가 좀 특별한 노력을 좀 더하여 뭔가 좀 특별하게 만든 조금 더 품이 들어가고 조금 더 힘들게 만들어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물건들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그냥 일반 명사가 된 것 같아요. 수제 뭐뭐뭐, 수제 마카롱,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조금 프리미엄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이렇게 핸드크래프티드 비어라고 표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핸드크래프티드 비어. 흔치 않습니다만 종종 있어요. 여기서는 저랑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크래프트 비어는
미국의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맥주의 혁명 같은 운동이고요. 그 운동의 결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맥주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나온 개성 있는 맥주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네 양조장, 작은 공장에서 만든 뭔가 대량 생산되지 않은 큰 엄청나게 길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로봇이 막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제가 오늘도 손으로 케그에 맥주 넣고 왔거든요. 손으로. 수제는 맞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무엇이 크래프트 비어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소비자들도 그렇고 업계인들도 그렇고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조가 협회 BA라고 부르고요. 브루어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BA라는 단체에서 크래프트 비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 중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크래프트 비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그 정의를 내렸어요. 구체적인 정의를 뭐 보는 건 너무 뭐 단위도 들어가고 막 복잡하니까요. 전통. 여기서 전통은 그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된 전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류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우리 선조들이 맥주를 만들어 오던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다의 전통이에요. 다음에 자본의 독립성.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창업주 말고 외부인의 지분이 25% 이상 들어간 곳들은 뭐 페일에일, 에일 같은 거 막 만든다고 하더라도 크래프트 비어 컴퍼니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자본의 독립성.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저희 업계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맥주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 크래프트 비어 팬들을 열광하게 했던 맥주 회사들을 뭐 오비 인베브가 가서 딱 인수해요. 사요. 버드와이저 회사를 딱 삽니다. 사요. 사버려요. 오너들은 신나게 엑시트하고 거액을 받고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유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본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생산량.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진짜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일반 대기업 맥주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적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고집 있는 오너나 생각을 공유하는 그 회사의 주주들 그 사람들이 전통의 재료를 가지고 혁신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맥주 요새 맥주 좀 괜찮은데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나도 좀 먹어볼까 하는데 가장 문제가 좀 비싸죠? 좀 비싸요. 일단은 재료 원가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는. 트러플 파스타를 먹는다고 치죠. 근데 요새는 레토르트 식품들이 잘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가열만 하면 되는 음식들. 이렇게 CJ에서도 그죠? 잘 만들어서 포장 딱 해서 집에 가서 물로 딱 데우면은 먹을 수 있거나 또는 봉지 뜯어가지고 후라이팬에 한번 훅 볶으면 먹을 수 있는 완제품들 많이 나오죠. 나는 트러플 파스타가 송로버섯 파스타, 트러플 파스타를 먹고 싶어서 어떤 우리나라 식품 회사에서 만든 레토르트를 가지고 사 먹었어요. 그거랑 자기가 직접 송로버섯을 사가지고요.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송로버섯을 코딱지만하게 사가지고요. 그걸로 행복하게 파스타를 먹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위에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크래프트 비어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맥주를 만드는 저 같은 업계 종사자들은 체리 맛이 나는 맥주를 만들고 싶으면 진짜 체리를 사가지고 으깨가지고 넣고요. 복숭아 맛이 만드는 맥주를 만들고 싶으면 진짜 복숭아를 사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넣어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망고링고 이런 게 나, 그 망고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망고 착향료가 들어가 있죠? 그죠? 망고 향 함유 비어죠? 근데 우리는 진짜 망고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물론 그게 맛을 장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성 착향 에센스를 기가 막히게 잘 넣은 망고링고가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망고를 갈아 넣은 이인호가 만든 맥주가 더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소비자가 맛을 판단하는 건 둘째치고 가격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맛이 없더라도 뭐 내 가격을 빼줄 수 있나. 진짜 난 망고 갈아 넣었는데. 뭐 그런 간단한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재료를 좀 많이 좀 넣으려고 해요. 제품을 만들 때 원가 관리를 잘 해서 경영 효율을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재료 따라 넣고 손님이 아 맛있다 아, 니네 맥주 최고다 라고 하는 거에서 보람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만드는 맥주이기 때문에 높은 재료 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맥주를 만들 때 저희 양조장이 다른 우리나라의 양조장들에 비해서도 재료를 많이 쓰는 편인데 홉이라는 그 맥주에서 이게 풀이나 과일 같은 향을 내주는 식물 재료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보통 한 3배를 넣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냥 넣어요. 재료 원가가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소규모 생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요. 그리고 소규모 생산이기 때문에 재료를 수매할 때도 불리해요. 여러분들이 농부입니다. 오비 사장이 와가지고 자 보리를 3,000톤 한 달 뒤에 갖고 오시오. 대신에 가격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랑 제가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비루하게 갑니다. 아주 선생님 저희는 돈이 없지만 열정으로 맥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100포대 정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랑 거래하실래요? 오비랑 거래하겠죠? 걔네는 싸게 사요. 그리고 글로벌 물류 체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격이 쌀 때 그 나라에서 공수를 그때그때 해옵니다. 올해는 보니까 중국산 보리가 싸. 중국에서 공수. 올해는 보니까 독일 보리가 품질도 좋고 가격이 괜찮아. 거기서 사. 이런 식으로 구매 전문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소규모 양조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써도 한 명을 더 써야 되고요. 이런 기타의 문제들 때문에 영세하고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우리나라의 걸림돌은 주세입니다. 주세. 나라에서 맥주에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요. 아주 부당할 정도로. 저는 헌법 소원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체로 헌법 소원을 내셔야 돼요. 촛불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맥주에 세금을 이렇게 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맥주는 가장 대중적으로 마시는 대중음료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판매량 1위는 소주가 아니고 맥주예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나 맥주 한잔 마시면서 피로를 풀고 여름에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소중한 대화의 음료인데 가격 그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요. 무려 몇 프로를 매기냐면요. 72%를 매깁니다. 직접 원가, 보리라든지 뭐 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직접 원가가 있고요. 보리, 홉, 뭐 효모, 물값 이런 거겠죠. 맥주의 직접 원가. 그 다음에 간접 원가. 맥주를 만드는 양조사의 월급. 그리고 월세, 그리고 장비의 감가상각, 그다음에 기타 관리비, 기타 소모품 이런 것들을 간접원가로 녹여서 과세표준, 즉 진짜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거기에 72%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긴 다음에 다시 30%를 교육세로 매겨요. 그 다음에 걔네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 10% 부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주 한 잔을 만드는데 500 한 잔을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어요. 우리 직원 월급 줄 거 다 주고 월세도 다 내고 보리도 사고 이 한 잔에 100원입니다 라고 이제 세무서랑 국세청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72원이 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72원에 30% 얼마인가요?
20뭐한 그렇죠? 뭐 22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세 72원과 부가세 20 얼마? 지금 100원이라고 치죠. 거기에 10%가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10원이 되겠죠? 원가 100원에 나라에 줘야 되는 세건이 세금이 110원이 돼서 합치면 210원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매가를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아요. 이렇게 저도수의 대중주에 이렇게 엄청난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과세를 할 때는 사치품에 매겨요. 좀 부자들한테 좀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돼요, 주세가. 혜택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와인보다 주세가 높아요. 위스키랑은 똑같나 그럴 거예요. 이게 이 생원이라는 게 한번 확보가 되면 그거를 놓치기가 그 유혹을 떨치기가 공무원들이 쉽지가 않아요. 세수 확보를 이미 해놓은 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삐루는 고급술이었죠. 그리고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도 아마 500생맥주 한 잔 먹으려면 벌벌 떨면서 거금을 들여서 아마 드셨을 우리 선배님들 계실 겁니다. 그때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맥주를 이렇게 고위층이 먹나요? 카스를 무슨 그쵸?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번 벌벌 떨면서 카스 먹는 분 없으시죠? 아주 대중적인 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세 체계,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소재 맥주들 아마 호기심에 집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비싼 건 비싼데, 아니 비싼데다 이렇게 써. 일단 아마 제일 처음에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쓰다일 거예요. 아마. 써. 이 느낌이 들 거예요. 왜 쓴지, 얼마나 쓴지, 이 맥주는 과연 적절하게 쓴지에 대해서는 저랑 쭉 수업을 하면서 배워나가겠지만 조금 마음을 한번 열고 맥주를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맛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아직 내가 우리나라 맥주는 보통 안 쓰잖아요? 아사히 칭따오 안 쓰죠? 주로 그런 것만 먹다 보니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선생님 할 말씀 있으세요? 쉬는 시간 예 쓰시면 10분 정도 쉴까요? 지금 15분이니까 25분에 저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